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은 자제해야 한다. 오랜 시간의 침착함과 절제보다 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불명예가 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의 폭발로 마련됩니다. 당신의 이성은 일순간에 시험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를 막는 방책은 오직 자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갑작스런 사건에서는 더 자제해야 합니다. 앙담은 이 사이로 열정이 새어 나오려고 할 때에는 매우 탁월한 정신이 요구되며 격앙된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 때에는 억세고도 현명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제어하는 자만이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일은 드러내지 마라. 일의 완성을 즐기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미완성의 모습을 감추고 그 과정을 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물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씨앗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 없이 그 완성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그 과정을 즐길 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것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더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태양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수고 없이 그 이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번거롭고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것을 선택하라. 어떤 일을 잘 모르겠거든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명하다는 평판은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별한 것을 선택한다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검증된 것이 특별한 것보다 안전합니다. 자신이 지식이 있든 없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보가 마지막에 할 일을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한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행하는 시간과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짧은 시간에 제때에 행하지만 바보는 뒤늦게 때를 놓쳐 행합니다. 경솔함으로 분별력을 잃고 집에서 옷을 잘못 걸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사소한 일도 신중하게 선후를 따져보고 제때 실행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는 일찌감치 혹은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이기는 법.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들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험담하는 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찬사를 받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습니다. 당신이 새로 얻게 되는 모든 행운은 당신에게 악의를 품은 자의 목을 단단하게 죄는 밧줄이며 당신이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벌입니다.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이기고 싶다면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리함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적이 이미 좋은 장소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나쁜 장소에 남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승부가 갈려 패배한 채 전장에 들어서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습니다. 교활한 적이 더 나은 무기를 선택해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더 못한 것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런 고집스런 행위는 고집스런 말보다 더욱 당신을 큰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불리할 때 물러설 줄 압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장 좋은 무기를 선택하거나 적어도 차선책이라도 선택합니다. 현명한 자는 결코 열정에 기대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상황을 판단해 선택합니다. 두 번 생각하라. 분명하지 않은 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정의 힘을 실어주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로써 올바른 방법에 대한 시간을 벌고 아니오를 통해 일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열망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고 피가 식어야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은 거부하고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멸한다. 보기 드물게 비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합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때가 있는 법이며 최고의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후 다른 시대가 그를 맞을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역행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불멸할 수 있습니다.